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미스터 마켓 김동현입니다. 시장은 뭐 예상대로 움직임이 우상방 쪽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종목들도 순환매가 나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면 미국 시장의 상승 흐름을 우리가 그만큼 못 가져가고 있고, 종목들도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시장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방향이 지금 내려가기 위한 어떤 되돌림이냐, 아니면 당분간 좀더 위쪽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해당 기업들이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정도의 매력적인 가격대냐, 내지는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냐,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뭔가 답답할 때 의외로 우리 개인 투자들이 하락할 때만 힘든 게 아니에요. 상승을 해야 될것 같은데 상승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도 상당한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럴 때잘 견딜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주식시장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마구 그냥 시세가 나고 계좌가 눈만 뜨면은 이제 불어 있고 뭐 이럴 때가 있죠. 그게 이제 대세 상승 구간이고, 그럴 때는 이제 수익이 쉽게 나고 주식이 아주 편안한 뭐 구간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주식을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절대로 늘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마음가짐과 뭐 기다림 혹은 포지션을 슬기롭게 유지 내지는 변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굳이 필요가 없다면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는 좀 견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은 장세 자체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일단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서 걱정을 하시는데 아직 미국 시장 걱정할 정도 상황은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약한데 미국에 비하면. 그리고 뭐 대만,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약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 데이터들이 우리나라의 수출 위주인데 너무나 오랫동안 수출이 부진했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가계 대출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금리 환경과 그리고 뭐 이런 교역량 자체에 대한 부담이 좀 컸었는데, 금리는 지금 인상 중지를 기대하면서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내년에 긴축이 완화될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의 상승에 근간이 돼 있잖아요. 미국은 아직까지도 유동성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강세 중이지만, 우리는 상당히 유동성이 취약하죠. 고금리로 인한 가계 뭐 원리금 부담 같은 것들이 상당히 늘어 있어서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부진하다가 지난 10월 달 데이터가 조금 반짝 좋아졌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강화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거예요. 이번 주는 사실 미국 시장 경제 지표나 PC 물가 같은 것들을 좀더 확인하면서 좀더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가느냐가 미국 시장에서는 약간의 관건이 될수 있겠지만, 뭐 저는 이제 뭐 미국 물가는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오히려 수출 데이터가 11월 데이터도 호전이 된다면 국내 경기, 뭐 우리 가계 경기 말고요, 가계 대출이나 물가나 이런 실물 경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들 느끼시겠지만, 뭐 김밥 한 줄의 가격이 작년만 놓고 비교하더라도 30%씩 이렇게 1,000원 이상씩 김밥 한 줄이 더 가격이 붙었을 만큼 생활 물가라든지 여러분들의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주는 우리나라 주택 대출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서 뭐 지출 여력이 줄어들었고, 여러분들 번화가 가보시면은 뭐 강남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 지방 뭐 경기도권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번화가 구간 권역에서도 좋은 입지들의 공실이 너무너무 많죠. 국내 뭐 미국만 늘 상업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런 상업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지금 상가 쪽은 문제가 좀큰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지만 사실은 주식시장은 그런 거 많이 반영 안 합니다. 주식시장 결국은 특히 한국 주식시장은 수출, 수출, 수출 이거거든요. 수출 데이터가 개선 회복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랄까 가계부채 주택대출에 억눌려서 너무너무 힘들어도 주식시장 올라가요. 이런 측면이 있어서 미국 시장은 일단 연말 효과가 아직까지는 좀더 유지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수출 데이터가 만약 11월 데이터가 좀더 개선이 된다면 우리 시장이 뒤늦게 상당히 강한 점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황 포지션은 매도 아닙니다. 여전히 주식은 보유하시는 것이고, 매수는 뭐 이미 다 하셨을 거고, 여태까지 매수 안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매수 고민을 아마 안 하실 것 같고, 지금까지 만약에 뭐 불안해서 주식을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 연초까지도 기다릴 각오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미국 제가 저 간간히 말씀드리는 금융 긴축권에서 금융 완화 구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는 항상 경기 데미지가 있어 왔고, 그 경기 데미지가 일시적인 금융 이벤트도 이어졌던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신다면, 뭐 워렌 버핏이 현금 많이 들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숫자로 주식을 보는 사람이라서 미국 주식들이 지금 워낙에나 역사적인 구간에서도 특히나 가치주 같은 경우에 고평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많고, 워렌 버핏은 주식을 싸게 사는 스타일이니까 지금 싼 주식이 별로 없다라는 관점에서 현금 많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현금 가지고 계실 거면 내년 상반기가 금리 이제 변곡점 구간으로 들어가니까 그때까지도 지금 만약에 현금을 들고 쉰다면 한 6개월 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나쁜 전략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 정도 할수 있다는 건 고수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본인 욕심을 컨트롤하며 통제하면서 참을 수 있다면 그 또한 대단한 내공이 있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 포지션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다 제각각일 텐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좀더 올라갈 공간이 있고, 혹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나오는 수출 데이터가 10월 데이터에 이어서 11월 수출 데이터도 만약 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라면은 뒤늦은 연말 랠리를 우리 시장은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 11월에 보통 이제 대주주 과세 물량 혹은 명익에서 주식 주주명부 회피 물량들이 소화가 많이 돼요. 12월보다 11월에 소화가 더 많이 돼요, 국내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사실 산타랠리랑 1월 효과가 거의 붙어 있는 거거든요. 통상 미국에서는 산타랠리라고 하면 연초까지 이어지는 거죠. 산타랠리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어로 뭐 제뉴얼리 팩트라고까지 하는데, 1월 달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세력성 물량들이 혹은 다 대주주 과세 회피 물량들이 나갔다가 연초에 다시 들어와요. 근데 그 연초에 다시 들어올 때 연초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공청회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러면서 신년 효과가 1월 달에 테마 쪽으로 반짝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연말 랠리와 연초로 이어지는 이게 이제 1월 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보통 산타랠리, 제뉴얼리 팩트 이게 같이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세도 여전히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어요. 아직 11월이기 때문에 12월도 끝나는 게 아니라서 뭐 시기상으로 보면 아직 좀 남았고, 그리고 미국 경제 데이터도 아직까지 심각하게 꺾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긴축 중단과 금리 완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이 상승하지만, 경기 속도가 너무 빠르게 꺾이는 양상들이 한두달 이상 이렇게 확인돼 버리면 그건 프레임이 바뀝니다. 경기 우려로. 오히려 경기 우려로 인한 기업들의 이익 구조 악화, 이렇게 돼서 조정이 깊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약간 둔화되는 요인들이 몇몇 있지만, 그러면 심각한 경기를 걱정할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뭐 시황과는 여전히 우상향 추가 상승 쪽의 모멘텀, 우리 시장이 2,500대 있고 코스닥 810선에 있는 건좀 낫다. 좀더 위쪽으로 올라갈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 뷰부터 말씀드렸고요. 이게 주식이 여러분들 이렇게 복잡할 때 주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근거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주식은 여러분 매일매일 그 분초를
나누지 않고 주가가 계속 움직이죠. 계속 움직여요. 그러면 우리 마음도 계속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고 일어나면 또 마음 바뀌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사람 마음은 진짜 갈 때 같고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고 인간의 후회와 미련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 마음을 잘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고수고 그걸 경험과 저는 주식을 타고난 성격이 되게 전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주식을 하면서 훈련이 되겠지만 그 주식으로 훈련하는 동안 돈은 너무 많이 까먹게 돼요. 그래서 다 까먹고 훈련하고 나면 돈이 얼마 없어서 실전 고수 되기 힘든 건데 실제로 실전에서의 고수가 되는 기준에는 성격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타고난 성격이 안 맞으면 주식 포기해야 되냐? 이 말이 아니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인간은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그냥 한 사람의 투자자이니까 나도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의 그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최대한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 마음이 바뀌어요. 불안하고 불안, 초조, 막 미련, 후회 뭐 이런 건 항상 우리가 함께 가는 감정이에요. 특히나 인간은 질투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 주식이 아니라 주식 시세판을 보고 있으면 남의 주식이 눈에 수많은 종목이 보이죠. 그리고 뭐 요즘 많은 뭐 레거시 미디어도 그렇고 뉴미디어도 그렇고 틀면 막 오만 주식들 다 얘기하고 요즘 수많은 카톡이고 뭐고 막 다 날라오고 텔레그램 가입해 두신 분들은 과잉 정보가 막 넘쳐 흐르잖아요. 그러면 자꾸 내 주식에 집중이 안 돼요. 자꾸 다른 걸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 특히나 투자의 기준이 확립이 되지 못한 투자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회전율이 너무 높아요. 주식을 너무 지나치게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주식이 움직이는 상황, 그리고 흐름, 수급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내 종목을 보존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지금 움직이는 다른 종목들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움직이면 스토리는 더 크게 들리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라는 종목이 뭐 이 종목이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정말 좋아. B라는 종목이 이것도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정말 좋아. 근데 얘는 주가가 안 움직여. 얘는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스토리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주가와 심리가 동조하는 겁니다. 대중의 군중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움직이니까 그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져버리는 거죠. 그런 걸 세력들은 활용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주식을 컨트롤하는 메이저 세력들, 그게 뭐 종목의 개별주의 주포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시장의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걔네들이 공매도 세력일 수도 있는 거고. 걔네들이 이런 심리를 모를까요? 이걸 철저히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중심을 잡으려면 주식이 움직이는, 제가 기술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구조는 뭐 교육을 통해서 이전에도 많이 해왔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기술적 구조하고는 좀 다른, 기술적 구조는 또 달라요. 기술적 구조는 말 그대로 이게 기술적 움직임을 이해하면서 주식의 어떤 발상과 휴식, 뭐 조정과 탄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주식의 이 움직이는 3요소는 이건 구조적인 거예요. 주식은 이런 것들로 움직인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과 내가 지금 기대하는 주식은 이 세 가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지는 거고 혹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제가 잠깐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날이 이제 몇 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좀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주식을 움직이는 세 가지 요소인데 첫 번째 숫자입니다. 이제 숫자는 이제 다양한 숫자가 있죠. 주식에는 말 그대로 주가 현재 주가 그 자체도 숫자이고 뭐 BPS 양적 가치 혹은 뭐 현재 실적 뭐 분기 실적 지난 분기 이번 분기 눈앞에 보이는 단기 실적도 있고 장기적으로 주가가 1년, 2년 이후의 현금 흐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수많은 주식 관련한 숫자 데이터들은 뭐 여러분들이 대차대조표부터 해서 뭐 손익계산서 뭐 혹은 뭐 투자 지표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숫자들이 나오죠. 이런 숫자의 핵심은 결국은 실적이에요. 제가 주식은 부동산이 아니라 그랬죠. 그 옛날에 이 옛날엔 저도 포함이 될수 있어요. 저 제가 주식했을 때도 제가 정말 어릴 때 제가 주식을 공부할 때 자산주 장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우리나라의 고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뭐 충남방직 이런 걸 정말 주식 고인물들만 아는 얘기인데 예, 충남방직 이런 옛날 그 방직 회사들이 많은 대지 임야를 가지고 있고 해서 그런 예, 자산주 장세가 90년대에 한번 크게 있었어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분들이 지금도 주당 순자산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주당 순자산. 주당 순자산은 이거 제가 얘기가 약간 삐켜나가나? 주당 순자산은 이런 거죠. 현재 주식이 10만 원인데 이 주식을 순자산으로는 30만 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펀더멘탈 이야기할 때 얘기하는 게이 회사 청산해서 땅 팔고 공장 팔고 다 팔면 주당 30만 원 청산 가치 나와. 근데 지금 주식이 10만 원이니까 너무너무 싸잖아. 이건 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어떤 양적 가치거든요. 근데 그건 부동산 할때 하는 거예요. 그건 부동산 할 때. 그건 부동산. 부동산은 그 가치 자체가 투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건 부동산 할때 하는 거고. 주식은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30만 원인데 10만 원인 회사는 이건 보나마나 업황이 정말 엉망일 거예요.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뭐 적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다면 이익이 증가하고 미래 비전이 밝다면 그렇게 싸게 거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옛날 철강주 분석할 때그 한창 2010년도 철강주들이 같이 빠질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포스코가 요즘 포스코가 이제 미래 가치로 올라왔지만 포스코라는 철강주가 뭐 주가가 15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포스코 청산 가치는 뭐한 4, 50만 원 된다. 포스코는 회사 공장 다 팔고 뭐 예, 저 여련 설비들 매각하면은 주당 한 50만 원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싸다고 하면서 20만 원, 30만 원 사람들 많이 샀어요. 근데 그때 그걸 반대하는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걸 반대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철강 업황이 사이클이 끝나서 앞으로 당분간은 정말 힘들 텐데 그 힘든 설비를 지금 누가 사주냐? 풀가동 되지 못하고 물론 이제 철강업이 소멸하진 않겠지만 인간이 철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죠? 예, 산업의 뼈인데 뼈대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 가치는 업황이 회복될 때 부각이 되는 거고 그걸 자산 가치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했던 게 이런 숫자 개념이에요. 제가 지금 일 예를 든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실적일 수도 있고 가치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숫자로 볼 때는 그 실적을 봐야 돼요. 실적을. 자산이 아니라 자산은 청산 가치를 다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 기업이 그렇게 청산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기업 청산해가지고 땅 팔고 기계 팔고 공장 팔아가지고 진짜 회사 다 청산해서 주주들한테 n분의 1로 나눠줄 일은 없기 때문에 그 황금성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BPS 즉 양적 가치와 주식 가치 분석하는 거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인플레이션이 고도 인플레이션이 반영돼서 그 주식이 기초 자산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리고 경기가 대단히 좋을 때, 경기가 대단히 좋아서 이건 그냥 팁입니다. 경기가 대단히 좋으면은 이 산업 저 산업 할거 없이 다 좋아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능 시험 칠때 너무 시험이 너무 쉬우면 변별력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세상이 너무 쉽고 좋아지면 뭐안 좋은 게 없죠. 다 좋아지잖아. 그러면은 부각되는 거는 싼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되게 좋아지면 싼 주식이 올라와요. 좋은 거 천지인데 굳이 뭐하러 비싼 거 삽니까? 그죠? 싸고 좋은 게 있는데. 예, 그럴 때나 자산 가치 보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 안 해도 숫자라는 기본 개념은 실적이 좋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숫자고. 그 다음 스토리는 뭡니까? 스토리는 이러이러해서 얘네는 좋아질 거야. 말 그대로 이제 서사, 내러티브인 거죠. 이거 뭐 스토리라고도 하고, 내러티브라고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 회사가 왜 좋아지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본인한테, 스스로. 그러니까 이걸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회사가 왜 좋아? 앞으로 이거 왜 두 배 갈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자문했을 때 딱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그럼 그 회사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회사를 스스로 믿지 못하는 건 거고, 해당 산업을 내가 정말 좋게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산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을 이제 물리면, 주식을 물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주식이 물리면, 그냥 내가 10만 원을 사가지고 5만 원 떨어지면은, 아, 이거 본전해야 되니까 어떻게라도 가격을 낮춰야 되니까 막 물을 타잖아요. 그런 의미 없는 추가 매수도 하지 않게 돼. 내가 스토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아, 이 산업은 앞으로 무조건 좋아져. 근데 그 무조건 좋아지는데 이 기업이 거기서 도태될 리는 없어, 절대로. 왜냐, 산업은 좋아져도 그 회사가 망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경쟁에 치여가지고 경쟁에 살아남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로봇이 앞으로 좋아질 거는 분명히 알죠. 근데 언젠지 몰라요. 그죠? 이따가 제가 로봇도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로봇이 앞으로 우리 집에서 뭐 여러분들 댁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로봇을 뭐 한 4, 5천만 원 주고 사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일론 머스크는 3천만 원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거 언제 될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될지 알 수 없어요. 그 현금 흐름은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나올지. 근데 스토리는 알죠. 아, 그럼 로봇은 될 것 같아. 아, AI 정도 기술이고 하면 로봇 될 것 같아. 자율주행 뭐 될 것 같아. 일단 될 것 같아. 언제 되는지 모르고, 그 중에서 어느 회사가 살아남을지는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1등을 사야죠. 제일 확실한 기업을. 그럼 그 확실한 기업은 스토리 하나는 확실하니까 난 10년 기다릴 수 있어. 그러면 10년 동안 그 회사 투자하면 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주고 사서 그 주식이 5만 원 돼 있어요. 근데 나는 확실히 이 산업은 앞으로도 분명히 성장한다고 확신해.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돈을 못 버니까 내려온 거야. 하지만 이 회사는 이 경쟁에서 무조건 살아남아. 그러면 물타기가 아니라 거기다가 돈을 더 넣어서 추가 투자하면 나중에 돈 더 많이 벌 거니까. 빠져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토리. 그 다음 이제 수급은 가장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급은 뭐 1년 뒤에 수급, 2년 뒤에 수급, 뭐 5년 뒤에 수급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의 수급이거든요. 수급이라는 건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멀리 바라보는 거는 이번 스토리예요. 그죠? 스토리는 좀 길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스토리를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단기적으로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수급이 단기로 보면 수급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것은 단타적 관점이라고. 이거는 가장 짧은 단기 관점이에요. 그럼 숫자는 뭐예요? 숫자는 이거는 뭐 중단기 정도 될 수 있겠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숫자도 있지만 뭐 2년, 3년 정도 뒤에 숫자를 당겨오는 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 숫자가 너무 안 나와버린다 그러면 이것도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숫자, 스토리, 수급을 가지고 주식을 판단하는 건데, 그런데 제가 수급은 필수라고 해놨죠. 왜? 스토리가 뭐 5년짜리일 수도 있어요. 숫자가 뭐 3개월? 그죠? 3개월짜리일 수도 있고, 혹은 뭐 2년짜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급은 이때도 이때 수급이 있을 거고, 지금도 지금의 수급이 있고, 3개월 후에도 3개월 수급이 있기 때문에 수급은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 현재 상황. 그래서 그 수급에 스토리가 입혀져 있느냐, 숫자가 입혀져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럼 주도주예요. 이거 함부로 팔면 안 돼. 그리고 만약에 스토리는 살아있는데, 지금 숫자가 좀 약해서 주가가 부진하다, 수급이 부진하다, 그럼 견디면 되는 거예요. 숫자가 개선되면 스토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스토리가 깨졌다, 끝났다. 스토리가 끝났다. 그러면 수급이 좋을 리가 없어요. 숫자는 좋을 수 있어요, 스토리가 끝나고. 그 수급은 보통 깨지거든요, 이러면. 그럼 숫자는 좋은데 스토리 깨지고 수급 깨진다, 주식 떨어져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되지. 아, 실적 잘 나오는데. 이미 미래 스토리 다 반영했어. 더 좋아지기 힘들다는 정도까지 반영했어. 그래서 메이저 세력들이 빠져나오면 수급 없죠. 그럼 주식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구분을 잘 해야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승이 반등인지
혹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하락이 조정인지 혹은 추세가 깨진 건지 끝난 건지 쉬는 건지 이런 걸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요. 좀 빠르게 약간의 케이스로 자, 요게 다 좋으면 그냥 이건 뭐 이 다 좋으면 그냥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이거 거의 몰빵이에요. 이 산업과 종목군을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거고 해당 추세가 끝까지 지구력 있는 포지션 유지하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반대 포지션 절대로 함부로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역으로 숫자 안 나와 스토리 깨졌어 수급 없어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하방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근데 숫자도 잘 나와 스토리도 좋아 수급도 살아있어 고민할 거 뭐 있어요. 끝까지 따라가야지. 그죠? 그리고 수급이 뭐 바뀌거나 숫자가 바뀐다 하면 뭐 그때 대응하는 거고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가 조금 고민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숫자는 나와 수급도 괜찮아 근데 스토리가 약해 이런 게 이제 뭐 자산 가치 이런 자산주 이런 가치주들은 숫자는 항상 괜찮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PBR 이런 거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예, PBR 뭐 0.4배다 그럼 일단 싸잖아요. 0.4배면 이미 싸 지금도 싸고 어제도 싸고 내일도 싸 0.4배면은 뭐 10% 올라가 봤자 0.45배밖에 안 되니까 주가가 뭐 한 30% 올라가 봐야 뭐 0.5배 0.6배밖에 안 되니까 그 내일도 싸고 오늘도 싸고 어제도 싼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숫자는 계속 괜찮아. 근데 수급이 좀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런 거는 자산 가치에 기반한 수급은 대체로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성장 스토리가 없다.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없다. 근데 주식이 수급으로 갑자기 확 올라왔다. 매도. 이건 매도예요. 매도. 이 매도 기회예요. 구조적인 이익 증가 모멘텀이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그럼 그런 주식 가져가면 안 돼요. 주식은 물론 배당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좋죠. 내가 만약에 저희 지인 주변 가족분들께는 배당 투자만 하는 것도 권해요.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지키는데 주력하는 자산가들은 내 지금의 자산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성장이 없어도 안정적인 자산 가치와 현금 흐름이 나온다면 저평가 배당주가 장기적으로는 좋거든요. 인플레이션 반영되니까. 이런 건 다른 얘기고. 스토리와 수급만 있다. 실적은 없다. 이걸 보통 테마주라고 합니다. 스토리는 있고 스토리가 있으니까 거래량도 들어오고 뭐 세력들 들어오고 부티크 들어오고 개인들 들어오고 혹은 기관 외국인도 좀 따라와주고 좋아. 이런 종목이 항상 뜨겁죠. 핫한 종목인데 여기에 이제 숫자까지 실적이 붙어버리면은 지금 2차 전지 대세 상승 중인 2차 전지 작년 올해 상반기 시세처럼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견이 없기 때문에 내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숫자가 없이 스토리와 수급으로만 올라오는 종목들은 테마가 되는 거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걸 우린 테마 장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좋아질지 얼마나 좋아질지를 특정하기 어렵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건 메이저 세력들이 그냥 마음 먹은 만큼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깨지면 거기서 박살나는 거예요. 왜? 숫자라는 쿠션이 없기 때문에. 스토리가 막 좋다고 올라왔는데 그 스토리가 아직 현실화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한 2년, 3년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주가가 10배 갔다가 다시 원위치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 스토리는 살아있는데 이 회사가 거기에서 경쟁해서 생존을 못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예를 들어드리는 드론 관련주 이런 거죠. 예, 스토리. 뭐 드론이 마치 뭐 사람들 다 실어 나르고 이동형 수단도 되고 택배도 다 드론이 나르고 요즘 뭐 아마존도 드론 택배해요 오지에다가. 근데 그게 시장성이 얼마나 있냐. 그걸로 돈 얼마 못 벌어요. 이 장난감 됐잖아요. 그러니까 드론 관련주들 뭐 일부는 상장 폐지도 돼버렸고.
이런 거죠. 지금 로봇도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주의하시는 게 지금 팔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로봇도 이 스토리예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뭐 제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욕하지 말고 또 찾아와서 욕하지 마시고 아, 욕해도 돼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것들이 오늘도 올라와요. 그죠? 뭐 작년에 올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로봇 산업을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로봇은 분명히 된다. 언제가 될지는 특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서비스 로봇,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가사노동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서비스 로봇, 혹은 회사에서 단순한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간형 휴머노이드형 서비스 로봇은 언젠가는 상용화 될 거예요, 분명히. 왜 인간은 최대한 편하고자 노력하고 그게 이제 앞으로의 인구 감소라든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노동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하는 산업인데 언제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그 구간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건 생각해봐야 된다고 봐요. 로봇을 투자하실 거면 테슬라에 투자하는 게 맞죠. 왜? 자율주행을 로봇이 걸어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피해 다녀야 되고 물건 피해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 돼야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 기술이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하드웨어는 강하지만 소프트웨어 약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규제 방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파지티브 방식 규제잖아요. 그 왜 신기술이 미국과 중국이 더 빨리 우리보다 성장하냐면 이런 것부터 우린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요거는 오케이 요거는 해도 돼. 나머지 다 하면 안 돼. 이게 파지티브 방식의 규제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그 파지티브 방식의 규제가 엄청난 성장을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이거든.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요 세 개는 절대 하면 안 돼.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에 대한 허들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신기술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중국이나 미국 같은. 미국도 똑같아요. 요거 안 돼. 그 대신 그 나머지는 자유롭게 해. 근데 우리는 요것만 해야 돼. 나머지는 하면 안 돼. 저는 그래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이런 AI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보시지 않았으면 해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국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런 혁신적인 특히 소프트웨어가 수반되어야 되는 기술적인 포지션은 우리나라가 약하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이 투자했다고 해서 너무 환상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얘네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그 인간형 로봇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스토리는 좋아요. 그런데 숫자가 지금 안 나와요.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어.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완성해가지고 거기서 현금 흐름을 지금 시가총액이 뭐 6조 원씩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본다면 최소한 현금 흐름이 수천억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익이. 그럼 매출이 막 5조, 10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언제 될까요? 과연. 숫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급 빠지는 순간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악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조를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얘네들도 마치 자 이거 계속 봐오셨잖아요. 얘네가 15만 원 갔었어요. 막 로봇 하면서 15만 원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가가 5만 원에서 15만 원 3배 갔어요. 근데 차트 여기 깨졌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와요? 10만 원 밑으로까지 내려와 버리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웠어요. 이거 안 무서웠어요, 여러분? 왜? 로봇을 확신하지만 알고 있거든. 아, 당장 될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토리하고 숫자하고 수급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숫자가 만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숫자가 언제쯤 나올지라도 가늠이 돼야 돼요. 2차전지의 강점이 뭐예요? 지금 2차전지가 뭐 전기차 수요도나 뭐 혹은 리튬 가격이 요즘 박살나고 있죠. 그럼 3분기에도 힘들 거야. 4분기에도 힘들 거야. 뭐 그러고 있는데 리튬 가격은 떨어지고 나면 이제 다시 원가가 되니까
그거 마진 떨어지는 거야.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둔화될 텐데, 결국 2035년도까지 내연기관 판매 금지, 그리고 바인딩 계약 확정되어 있는 게 2025년도부터 생산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현금 흐름은 얼만큼 나온다.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25년도 되면 뭐 실적 확실하게 지금보다 월등히 좋아져. 그러면 힘들어봐야 2024년도 상반기까지네. 요게 딱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로봇 같은 거는 계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못 견딘다니까요, 무서워서. 그 지금처럼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주고 이슈가 나와주기를 그냥 기도만 해야 된다니까? 지금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주식이 올라가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올라가면은 마치 아무 문제 없고 다 좋은 양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좋을 때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 로봇은 현금 흐름 당분간 쉽게 못 나와. 그러면 얘네는 숫자는 없고 내러티브 스토리와 수급만 있는 애들이야. 스토리는 뭐 수급이 좋고 주가가 좋으면 스토리는 더 커지는 거고. 그죠? 뭐 연초에 테마주 좋다니까 그 연초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수급이 빠진다. 수급이 빠지면 어때요? 차트가 깨지겠죠. 차트는 시세를 기록하는 기록판이니까. 돈이 빠져나가면 주가가 빠지니까 추세가 깨질 거 아니에요. 추세가 깨지면 팔아야 된다는 거죠. 왜? 숫자가 안 나오니까. 내러티브 가능해. 스토리 가능한데, 아, 휴머노이드 로봇 언제 나올 것 같지? 지금 30대인 분들이 40대 되면 나올까요? 50대인 분들이 60대 되면 나올까요? 10년 안에 나올 수 있을까요? 알수 없어요. 빨리 나오면 땡큐고. 근데 그 빨리 나온다 했을 때, 이 회사가 거기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도 몰라요. 지금은 뭐 때문이다? 삼성이 투자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도 삼성이 투자했어요. 망하진 않았죠. 삼성이 투자해서 잘못된 회사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반해서 기업을 판단하는지를 항상 잘 살펴야 돼요. 그걸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 자꾸 남한테 물어보고 다녀야 돼요. 왜냐면 내가 내 돈을 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넣어서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돈을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면 내가 그 투자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돼 있으면 물려도 견딜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돈 있으면 더 사면 되지. 그죠? 그게 없으니까 조금만 이상하면 무섭고 두렵고 막 패닉이 오는 거예요. 저는 대세 하락장이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내년도 상반기를 조금 이제 과도기 조정 주의해야 된다 한번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통화 긴축 구간을 지나서 통화 완화 구간으로 가면 결국은 경기 사이클 구간으로 들어가거든요. 2020, 뭐, 늦어도 2025년도. 그죠? 24년도 하반기. 경기 사이클 우상향 간단 말이에요. 금리를 내려준다는 것은 경기를 띄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기는 아주 오랜 시간,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설비 투자가 멈춰 있었던 경기라서 저는 이 설비 투자 사이클도 되게 큰게 오고, 내년도 하반기 이후로 장을 저는 정말 좋게 봐요. 아주 낙관론인데, 근데 그런 과도기를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 성장기를 함께 구가할 수 있는 기업과 산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주식들을 품고 있거나 거기서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런 내러티브를 공부를 당연히 해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도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그냥 우왕좌왕인 거예요. 오늘 뭐 시황은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제가 자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 얘기했죠. 제가 HPSP도 잠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HPSP 뭐다 좋은 거 알죠? 어닐링 장비. 지금의 반도체 선단 공정에서 어닐링 장비랑 뭐 커팅, 레이저 커팅 장비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해요. 이오 테크닉스 많이 올라왔어요. HPSP도 많이 올라왔어. HBM 칩의 본딩 장비 중요하니까 한미 반도체도 많이 올라왔어요. 스토리 있죠? 그죠? 스토리 있죠? 수급 있죠? 기관 외국인 같이 사주죠? 근데 실적이 생각보다 약해요. 아니, 실적이 감소는 아닌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3조 원대인데, 지금의 현재 현금흐름으로 보면은 뭐 연간 천억도 안 나와요. 그죠? 연간 천억도 안 나오고 올해 내년도 이후에 이익 증가율을 뭐 포워드로 보더라도 20 연간으로 보면은 아이고 이게 제가 좀 멈췄네요. 연간으로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순수하게 EPS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 천억밖에 안 나와요.
내후년 1,400억 나와요. 25년도에. 근데 지금 시가총액 3조 4천억이다. 비싸죠. P 멀티플 30배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 12개월 포워드로도 30배 넘어가잖아요. 근데 올해 내년도까지 성장률은 뭐 3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30%인데 30배가 넘어가는 건 사실 고성장 산업에서는 합리적인데 반도체는 기본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P 멀티플을 EPS 성장률만큼 사실 안 줘요. 약간 할인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 좋은 건 산업 좋아. 수급도 괜찮네. 근데 숫자가 아주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부터는 약간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이거 차트 쫙 넘어갔죠. 너무 멋있게. 오늘 뭐 파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 심각한 고평가는 아니니까. 근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숫자에 대한 부담이 생기니까 이것도 이제 수급 따라가면서 한번 꺾이면은 챙겨주시면 되죠. 그리고 스토리 살아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뭐 이런 어닐링 장비에 대한 수요는 내년 이후에도 클 테니까 주가가 내려오면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관심권에 유지하고 있다가 오히려 내려오면은 숫자가 가까워지는 거니까 밑에서 또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분 전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주식 전략이에요, 여러분. 매 차트만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맨날 그냥 뭐 미래만 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스토리, 지금의 앞으로 당분간 예상되는 숫자 그리고 당장의 수급과 차트 이걸 접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수많은 종목들이 기회도 있고 혹은 올라가지만 오히려 좀 주의해야 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 이제 수급 차트를 접목시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보고 있는 시황도 감안해서 지금은 당장 뭐 오늘 시황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고입니다. 보유 유지하시면서 이따 제가 4시에 제 채널 김동현TV 유튜브 채널에서 4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 좀 궁금해하실 유망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좀 한번 풀어드리고 그리고 12월에는 시황도 좀 전략적인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종목들도 필터링을 좀 해가지고 구분 전략이 필요하니까 그런 점들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주식의 움직이는 세 가지 중요 요소를 늘 생각을 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의사결정의 핵심은 이 세 가지로 판단을 하시면 크게 막 주식이 엉망진창인 주식을 들고 뭐 고생하지도 않을 거고 좋은 주식들을 내가 세팅해서 홀드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씩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입니다.